직공들이 손과 발을 박자에 맞춰 나무 배틀을 두드립니다. 나이지리아 요르바족의 전통 직물 아소오케를 짜는 과정인데요. 독특한 짜임과 질감으로 명성을 떨친 아소오케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껍고 무거운 천은 가볍고 얇은 소재로 변신했는데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천연 염색과 유기농 면을 사용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였습니다.